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뼈 건강을 책임질 멸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멸치를 튀기듯이 볶기 위해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겠습니다. 멸치 100g을 기름에 넣고 3분 정도 중불에 튀겨주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는 건미역도 20g 정도 넣고 3분 튀겨 준비합니다. 멸치와 미역이 바삭하게 튀겨지면 체에 받쳐 기름을 걸러 준비해주세요. 팬을 닦지 말고 기름 2큰술 넣고 마늘 1큰술 넣어 약불로 볶아주고 설탕 1큰술과 물엿을 2큰술 넣어 잘 저어주고 젓다 보면 약간 걸쭉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볶아놓은 재료를 넣고 비주얼도 살려주고 살짝 매콤하게 해줄 홍고추를 1개 정도 썰어 넣어주세요. 잘 볶은 후에 통깨도 뿌려주면 밥 반찬으로도 좋지만 맥주 안주로도 끝내주는 바삭한 멸치 후라이드 완성입니다. 다음에 좀 더 맛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